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은행 등 금융권에서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 인정 비율 70% 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끝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잔금 대출은 예외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를 70%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를 은행권에 통보했습니다. 기존에는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만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가 적용되어 왔는데 이제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비주담대 규제 강화 대책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넣어 발표하면서 시행 시점을 오늘로 잡았습니다. 어제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와 금융회사가 전상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대출자,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이 코로나19 기저효과뿐만 아니라 경쟁력 자체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산업별 수출 경쟁력 비교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9년까지 정보통신산업 내 반도체 전자부품과 컴퓨터 사무기기의 수출 고도화 지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3.2%, 2.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개 주요 수출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치이며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전자부품 수출 고도화 지수는 158.1로 일본, 중국, 미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수출 고도화 지수는 수출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 지표로 수출 품목의 기술 수준이나 부가가치 생산성 수준을 보여줍니다. 한편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수출 고도화 지수 연평균 증가율은 1.6%로 주요 5개국 평균 대비 낮아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지적됐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사상 최고가 랠리를 멈췄습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 국가이자 소비 국가인 중국이 철광석 투기 관련 단속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영향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파이낸셜 타임즈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된 철광석 선물 가격은 톤당 209달러에서 14% 급락한 190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중국 다렌 상품 거래소의 철광석 선물 가격도 8% 하락했고 실물 가격은 지난 12일 233.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후 209달러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철광석 투기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가격 상승을 억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 외 지역에서도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대형 놀이시설 이용자가 최대 9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잠실 롯데월드의 입장객은 155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73.1% 줄었습니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는 275만 5천 명으로 58.3%, 과천 서울랜드는 64만 9천 명으로 56% 감소했습니다. 여름철 많이 찾는 물놀이 시설의 입장객 감소폭은 더욱 컸습니다. 용인 캐러비안 베이 입장객은 87.4%, 웅진 플레이 도시는 80.3%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했던 가운데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은 지난해 82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